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해주세요. 가장 좋은 띠. 가장 좋은 띠. 가만히 있어도 대박나는 띠. 용띠? 원숭이 띠? 비슷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두 개 다. 왜냐면은 용띠랑 원숭이 띠가 같이 가기 때문에 해운년이 비슷비슷해요. 용띠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이제 지해예요, 지. 경자년 해운년이라고 해요. 용띠랑 원숭이 띠랑 이렇게 같이 간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해운년이 이렇게 같이 가요. 그래서 뭐 최고로 좋은 띠가 용띠다, 뭐 원숭이 띠다 이게 아니라 같이 가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말한 대운 같이 그런 게 대운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그 해운년하고 그 띠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경자년 해운년하고 용띠하고 원숭이 띠가 그 경자년 해운년 띠하고 합이 드는 합이 드니까 운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대운이라는 게 찾아오는 그런 해운년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아 근데 이제 보니까 용띠들이 늦게까지도 다 좋네요. 21살 용띠도 내년에는 운이 굉장히 좋은 해운년으로 들어오고 지하고는 삼합이라는 게 들기 때문에 좋은 해운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삼합이 드는 게 같이 가요. 새띠가 쥐띠, 용띠, 원숭이띠가 같이 가요. 네. 해운년하고 이게 합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내년에 경자년 쥐띠의 해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쥐랑 용이랑 원숭이랑은 좀 잘 맞는 띠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쥐띠도 괜찮은데 그래도 용띠하고 원숭이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운이 좋을 때는. 이상하게 아까 전에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대운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좋은 뭐든지 이렇게 금전운도 굉장히 많이 좀 좋아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소개를 받아도 이렇게 좋은 사람을 악한 사람을 만나면 별로 좋은 일이 없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런 것처럼 모든 게 기운이 조금 좋은 쪽으로 많이 흐르죠. 33살 또 무진생 용띠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용띠라고 다 좋지는 않아요. 네. 몇 살 몇 살에 용띠가 있듯이 조금 내년에는 용띠여도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 해운이에요. 33살 용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띠에 비해서 별로 좋지가 않고 근데 33살 용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오히려 살이 많이 드는 해운년일 수도 있어요. 살이라는 건 우리가 피부 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계에서 이제 무슨 액살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천 가지 만 가지 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손에 이렇게 딱 지고 나는 살이 있어요. 그럼 살면서 우리가 그거를 소멸시키고 가는 살이 있는가 하면 내가 뭔가를 풀어서 소멸을 시켜야 되는 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3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조금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숭이띠가 보편적으로 원숭이띠는 70 넘게까지는 다 좋네요. 예, 뭐 80 넘어서야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내년에는 28 같은 경우는 29 되잖아요. 임신생이잖아요. 올해보다는 9수 전인데도 무조건 나쁘지 않아요. 내년에 오히려 괜찮은 기운이 많이 도는 해운년이고 경자년 해운년에는 아무래도 용띠하고 원숭이띠 이신 분들은 행운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나 스스로 나 자신이 모르는 행운이라는 게 많이 따를 거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일에서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든가 또 투자나 뭐 이런 걸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도 아니되지만은 그런 거를 하셔도 좋은 기운이 많이 돌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다가는 이득을 얻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